자, 첫 번째 DB 구축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원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자,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시한 대로 그대로 되도록 그렇게 이행을 해주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힘든 부분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두 가지 값만 입력이 되도록.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세한 설명은 교재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필요한 것이 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도 필요하네요. 다 필요하죠. 이렇게 해 주고요. 자, 필요한 것들을 참고를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얘를 이렇게 배치를 해 놓고 해야 되겠네요. 얘는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와 얘 이렇게 해주고요. 얘도 이렇게 해주고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누르고요. 찾아보기를 눌러서 자, 경로를 들어가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이 들어있는 곳 같은 경로에 이 파일이 존재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고요. 자, 지시사항대로 그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지시사항대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저 마침 눌러주고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사항, 두 번째 문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자, 이 폼을 이렇게 연 다음에, 자, 이것에 대해서, 역시, 자, 경로에 있는 그림을 선택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지시사항에 있는 것대로 그대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지시사항에서 원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죠? 여기에는 이걸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 그림을 참조를 해서 얘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참조를 해서 레코드의 개수를 알려주고 참조, 그림을 참조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죠. 역시 이 폼에서 작업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죠? 얘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사항에 있는 대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폼에서, 자, 여기 이 본문 영역에다가 본문 영역에 역시 이것도 미리 보기 그림 참조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시사항이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이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자, 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이죠?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얘는 닫고 이렇게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자, 디자인 보기로 열고요. 첫 번째 지시사항이 여기입니다. 그죠? 저렇게 처리를 해라 라고 하면 그대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텍스트와 그 다음에 들어갈 인수 부분을 잘 선택을 해서 연결자로 잘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자, 뭐 교재에 충분한 설명이 다 있으니까 뭐 그렇게 힘든 부분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렬을 하나 추가를 해야 되네요. 그죠? 여기 정렬 추가를 해서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하도록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예죠? 요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요건 요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죠? 여기에는 경로를 표시해 주고요. 이렇게 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교재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 이건 페이지와 페이지즈, 그 다음에 텍스트로 구분되는 부분만 잘 분간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죠, 사실.
미리 보기 그림을 참조해서 해준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고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폼에서 얘인가요? 얘가 요렇게 될때 이벤트 프로시저라는 것을 작성을 해라. 자, 그러면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대로 처리를 해주면 되죠. 데이터의 형태를 따져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할 때 매크로 작성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고, 그죠? 매크로 작성기 눌러서 지시한 사항대로 그대로 다 처리를 해줍니다. 됐죠? 여기만 이제 신경을 쓰면 되는 거죠. 문제에서 지시한 조건대로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특별히 매크로 이름을 지정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된 매크로가 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처리 기능 구현. 이것은 쿼리 디자인을 눌러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학원 이 테이블을 이용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대로 이용해주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자 지시사항대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매개 변수 쿼리로 동작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닫고 얘를 눌러서 이것의 이름은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계에서 뭐가 하나 빠졌죠? 이게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다시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만들기에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 들어가면 되겠죠. 자, 얘를 이용을 해 주고요. 자, 그런데 하기 전에 이거를 이렇게 열어서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자, 다시 들어가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해주면 이해가 생긴 거죠. 네. 자, 지시사항대로 다 이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를, 그죠? 이제 얘를 업데이트 하는데, 업데이트를 할 것인데, 어떤 조건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죠? 그냥 업데이트 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자, 조건이라고 표현하니까, 여기 이 조건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조건이, 필드를 이용해서 데이터와 뭐 데이터 디프 함수를 사용해서 처리를 해라. 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각각의 인수에 맞게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것의 이름은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실행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열어서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참고를 해서 유추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대로 인자들이 다 나오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처리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시사항대로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처리를 하면 되고요. 자세한 설명 또 궁금한 부분은 그 교재에 다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